안녕하세요.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싶은 듀에입니다. 오늘은 사천 강남다육에서 구매한 다육이를 분갈이 해볼 거예요. 먼저 애프터글로우부터 분갈이 시작해 볼까요? 목대도 굵고 뿌리 상태도 괜찮아요. 택배로 오는 길이 힘들었는지 입장들이 힘이 없어요. 우선 애프터글로우 어떤 면을 앞으로 볼지 앞면부터 정해요. 앞면을 정했으면 다육이를 화분에 앉혀줍니다. 그리고 흙을 채워 넣어요. 이 화분은 담은 토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화분인데,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가장자리만 눌러주고, 애프터글로우 분갈이 뚝딱 다 했어요. 파스텔 톤의 화분색이 참 예쁘네요. 두 번째는 실루엣 분갈이 해볼까요? 실루엣은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 상태도 괜찮네요. 화엽도 정리해 줍니다. 핀셋이 잘안 들어서 다른 걸로 구매를 했답니다. 길이 생각을 못하고 30cm나 되는 핀셋을 구매했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죽은 뿌리는 그냥 떼어줬어요. 얘도 앞면을 정했으면 앉혀주고, 흙을 채워 넣어줍니다. 이 화분은 별난다육에서 구매한 화분인데, 얼굴이 두 개인 실루엣이랑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실루엣도 분갈이 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종 콜로라타. 분갈이 해볼게요. 원종 콜로라타는 사이즈도 크고 엄청 짱짱해요. 화엽 먼저 떼어주고, 얘도 뿌리 상태 좋죠? 화분 속 공간이 넓어서 흙 먼저 조금 채워줬어요. 그리고 다육이를 앉혀줍니다. 화분 앞면을 생각해서 다육이 앞면도 신중하게 선택해요. 이 화분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모양도 예쁘고 가볍고 무엇보다 분갈이 하기도 쉬워요. 별난다육 화분은 가격대도 괜찮고 다육이 화분이 많아서 좋아요. 화분 살때 종종 이용한답니다. 원종 콜로라타도 분갈이 다 했어요. 마지막은 희성금.
휴가토를 20리터를 샀었는데 거의 다 써가네요. 세상에나. 금종류는 처음 구매해봤는데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화분에 심어줄까 합니다. 일반 희송보다 확실히 색이 더 곱네요. 이 화분도 정말 분갈이하기 쉽네요. 입구도 넓고 크기도 너무 작지 않고 얘는 생긴 게 좀 특이해서 어디까지 흙을 채워야 할지 조금 애매했어요. 흙을 골고루 채워주고 얘도 분갈이 끝! 이제 하나씩 마감토 올려줄 거예요. 애프터글로우부터 마감토는 소림마사로 했어요. 다시 봐도 화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다음은 원종 콜로라타. 영상 보시면서 예쁜 다육이들 이름도 많이 알아가시길 바래요. 얘도 아주 건강한 아이가 와서 정말 좋네요. 다음은 실루엣. 마감토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올리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덜렁이라서 모종삽으로 하니 우르르 다 흘치더라고요. 마지막 희성금까지 마감토 해줄게요. 화분 입구가 넓어서 정말 쉽네요. 이렇게 마감토까지 끝! 색깔이 있는 숨돌도 위에 한 번 더 올려줬어요. 자, 이렇게 사천 강남다육에서 구매한 다육이들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예쁜 화분에 예쁜 다육이들 심어놓으니 정말 예쁘네요. 애프터글로우는 분갈이 하고 나서 이렇게 활짝 폈어요. 희성금도 촘촘하게 예쁘네요. 원종 콜로라타와 실루엣까지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천 강남다육에서 구매한 아이들 분갈이 해봤는데요. 강남다육은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아서 다음에 직접 한번 방문해 보려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